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생각에 아예 현금만 쓰는 건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른바 현금 챌린지도 유행입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유정 씨는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현금만 쓰는 생활 방식을 택하면 자동으로 절약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교통비처럼 현금 사용이 불편한 경우엔 매일 소액을 충전해 놓은 체크카드로 대신합니다. 그랬더니 지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도 있고 그다음 뭐 커피 같은 것도 내려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무지출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그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 김 씨와 같이 현금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이런 현금 바인더들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SNS에 현금 챌린지를 치면 수많은 경험담이 올라옵니다. 현금 챌린저들을 위한 게임도 있습니다. 30대 주부 송진영 씨는 로또처럼 숫자를 추첨해서 그만큼 저축하고 저축한 돈에 맞춰 주어지는 귀여운 가상 캐릭터를 키우기도 합니다. 운동과 결합한 현금 챌린지도 도전 의지를 키웁니다. 5,000보를 오늘 걸은 날에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5,000보를 못 걸은 날에는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저축도 하자. 현금 없이 살 수 있다는 캐시리스 사회로 가는 흐름이 잠시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